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평소 같으면 나요 저요 소리쳤을 법한 단체장들이 정작 우길기 문양 벽화 지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 간의 반목 때문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길기 논란에 아예 외면하고 싶은 겁니까? 한인타운 내에 노숙자 셀터를 만들자고 앞장서서 찬성했던 한인 단체장 분들. 일본 한인들은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길기, 전범기 벽화 철거에 침묵하는 단체장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